홍천 문화원 정다운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셨는데요. 네. 어떤 그림을 전시하셨는지요? 아, 네. 저는 이제 공간 그 너머 또 다른 공간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어떤 거를 사물이나 어떤 밖에 걸 보지 않고 이제 사람의 내면, 제 자신 내면 깊은 곳에 느껴지는 느낌들과 마음들, 생각들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자,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셨습니다. 네. 몇 작품만 소개해 주시고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림이 이제 공간 그 너머 또 다른 공간이란 작품이 또 있는데, 그 작품은 이제 이 전시장만 있을 수 없고, 이 전시 공간도 이것만 있을 수 없고, 수 없는 공간이 합쳐져야 하나의 공간이 유지되는 것처럼, 사람 또한도 내 몸이 하나만 있을 수 없고, 나의 내면, 또 내면 그 깊은 무의식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그 너머로 들어가는 문이 수 없는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사실 그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 내 몸, 내 마음이 통로다 해서 내 내면 깊이로 들어갈수록 정말 큰 나 자신, 정말 참 나를 발견하는 길이 바로 나 자신, 내 내면이다. 이제 이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림들이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표현과 방법을 표현했지만, 그렇게 자신 내면의 그런 참 모습들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가님 소개를 듣고 네. 이제 그림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그림으로 한번 가시죠. 네. 이 그림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작품입니다. 공간 그 너머 또 다른 공간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린 작품인데, 바로 사람의 의식 또한 단순 보이는 모습과 이 몸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 없는 의식과 그 너머 무의식까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깊이 연결돼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너머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단순 사람의 몸, 마음이 바로 문이다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수평선이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의 바탕은 높고 낮음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이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문화와 사회 바탕이 너와 나를 나누고 위아래가 있고 단계가 지어지는 수직 관계지만, 사실은 수평으로 하나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와 같음으로 그 모든 미생물 하나까지도 같이 모든 생명의 같음을 느끼고 같음으로 놓아졌을 때, 그 안에서는 끝없는 확장 과 새로움이 있지 시작과 끝이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바탕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히 새로워지면서 확장하는 영원성이 바탕이다. 본래의 생명의 본질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하늘과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일하는 하늘은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키고, 일하는 바다는 파도가 매순간 치는, 그래서 멈춤 없는 생명의 활동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제 멈추면 물도 고이면 썩듯이 사람의 내면도, 일하는 사람의 내면은 멈추면 고이면은 막히지만, 끊임없이 일하고 순환했을 때 끊없이 그 안에서 나오는 기운은 살리는 기운, 생명 바람이 지어져서 나오는 게 본래 사람의 내면이다. 이제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이 이제 아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리랑이 우리나라 말이지만 제가 새롭게 또 해석을 했어요. 나아의 이치리에 밝을 랑을 합쳐서 나를 찾는 기쁨, 그래서 본래 자신의 정체성과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딥혀져서 본래의 자신이 아닌 밖에 보여지는 자신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본래의 아무것도 더딥혀지지 않은 본래의 본성, 진선미의 자신, 참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고, 그 나를 발견한 것이 정말 내면의 보석을 발견 한 듯한 기쁨을,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찾은 이제 그런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고, 바로 내 안의 목소리와 나 자신의 목소리와 내 안에 느껴지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뒤의 작품은 최관병 화백님의 세한 12송도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12그루의 소나무로 표현한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